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로 복귀하라는 우리의 제안에 자유한국당은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예산안 그리고 선거법, 검찰개혁법 처리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민식이법과 유치원법 그리고 청년기본법, 데이터 3법 그리고 소부장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대책을 오늘 최고위원회 공개 모두 발언이 끝나면 지도부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또 단호한 대처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이 공언하신 대로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 그리고 민주적 통제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대전제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건별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한다 해도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저는 정치개혁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대 정당이 누리는 기득권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법의 개정을 힘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반대도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자유한국당 피의자들을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이른바 반개혁 공조를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반개혁에 맞서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일관되게 그리고 끝까지 개혁의 길을 갈 것입니다. 개혁 대 반개혁이 최근 조성된 국면의 본질입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이 개혁 과제들을 이루기 위해서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 서명으로 대결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은 없다면서 재선 이후까지 분쟁을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90% 지역에서 경제가 동시에 하락하는 미중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총 수출은 대략 10% 정도 하락한 5,40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국내 기관들은 올해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대략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이 우리 경제 환경에 아주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작은 희망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10월에 신규 일자리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률과 고용률도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도 3, 4분기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7% 상승했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하위 20%의 소득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경제 심리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경제 심리지수, 기업 실사지수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예산과 정책, 법을 공급하는 것은 경제 활력 제고에 관건적입니다. 정기국회 안에서 반드시 예산부터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정기국회에 폐회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민간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재정이 방파제이자 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 규모도 항목별 조정으로 재정의 효율성은 높이되 정부 원안인 513조 5천억의 총량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극복과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데이터 3법 역시 핵심 법안으로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핵심 경제 법안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야 마땅한 이런 경제 활력 법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짐이 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